뾰로롱! 언젠간 슈퍼개미! 자, 2부 금요일이겠지? 궁금했지? 난 어떻게 될지, 장인은 어떻게 될지. 장인은, 야, 이거는 나는 도저히 이거 쫄려서 못하겠으니까, 야, 그럼 40평으로 하자. 40평으로 한 거야. 그게 한 18억짜리까지 갔다가 한 15억 정도 됐지. 거기서 이제 내버리니까 빵 터졌지. 그럼 그 장관에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분담금이 없잖아. 그것도 내가 또 대출하자고 그랬는데 또 대출하면 또 쫄린다고 또, 안 된다 그래가지고, 주식에서 계속 팔아서 넣었잖아.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시장이 2015년도 그때부터 내가 한 2, 3년간 슬럼프였고, 그리고 거기서 돈을 계속 뺏어 넣었단 말이야. 장인도 월급 들어간 걸 계속 이자 나가지, 어? 그거 강원도 땅 마이너스 대출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끌어서 주식 넣었는데, 얼마나 쫄리는 상태였겠어. 그랬겠어, 안 그랬겠어? 엄청 많이 쫄렸겠지. 그게 작년 5월이 신고가였고,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. 어제 본 뭐 그 계좌나 맨 비슷해요. 그리고 올해 이제 조금 이제 올라오는 거야. 그동안 이제 분담금 내느라고 뺐잖아. 뺐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재산이 내가 얼추 봤더니 꽤 되셔서 이제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파주 땅도 사셨지. 뭐 이런 것도 하면 이제 재산이 꽤 된단 말이야.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아버님 뭐 연금 있으시고 주택 역모기지로 또 받으실 거고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한 역산 뭐 채권 수익률만 해도 얼추 월 소득이 한 1,000만 원 이상씩 들어온단 말이야. 구조가 이제는 갖춰졌어. 이제 리스크 빵이야. 이미 다 게임 끝났잖아. 분담금도 다 넣고 편하네. 그러니까 우리 장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나가지고 구조를 좀 바꿔드리고 주식 투자로 인해가지고 구조도 바꾸고 이제 앞으로는 달달이 버는 것 같다가 주식을 사서 모으면 된단 말이지.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아버님 말씀드렸어. 아버님 이제 앞으로 한 십몇 년 안에 100억 이상 부자 되실 거예요. 무조건이에요. 딱 말씀드렸잖아.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장인이 그 이제 해야지. 이제는 슈퍼개미.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매일 오면은 기본 생활에서 압박을 받아. 기본 생활에서. 예를 들은 거야, 예를. 내, 혹시 누구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, 내, 예를 들면 내가 주식도 다 망했어. 뭐도 다 망했어. 그리고 통장에 이제 빚만 좀 있단 말이야. 그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가 제대로 돼, 안 돼? 안 되지. 안 돼. 왜 안 돼? 쫄려서. 쫄려서 안 돼. 그건 나도 안 돼. 나도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, 뭐, 임대료도 들어오고, 뭐, 아직 몸도 건강하고, 와이프도 있고, 우리 애들도 있고, 애들 딱 대기하고 있잖아. 지금 이내나 딱 들어가려고. 딱 대기하고 있잖아.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야.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을 좀 한 대포 좀 쇠야 돼.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주식을 하자면,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야. 내가 마음이 몸도 아프고, 어지러운 상태에서 발끈 러시 하잖아? 스타크래프트 함정도 아니야. 발끈 러시는 죽음이야. 마지막에 지지치기 전에 한번 뭐 올인 해보거든. 있는 것 같다가 일꾼까지 다 동원해서 막 가서 해보거든. 올인 딱 해보고 그럼 어떻게 당연히 네 지지 거기서 딱 지면 이제 지지 나오는 거야. 그런 상태로 가면 안 된다니까. 우선은 내 생활부터 딱 안정이 돼야 돼.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장인같이 그렇게 생활이 안정돼 있는데 뭐가 뭔지 좀 모르는 경우. 그러면 이거는 요렇고 요건 요렇지 않을까? 딱 요 정도까지야. 그리고 예를 들어 주식 산다면 우리 뭐 동원 FMB 이마트 이건 손해는 안 볼 것 같아. 그냥 사서 모으면 언젠간 올라. 이마트 무슨 걱정을 해. 이마트가 뭐 망할까봐 걱정해? 안 오를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야. 남들 다 갔는데 사마네톡스 이런 거 막 빵빵 날라가는데 그동안 나 혼자 소외될까봐 그런 거 아니야. 근데 잘못 고점에서 잡으면 봐 오늘 막 8% 빠져. 어? 지오소프트 이런 것도 고점 잡으면 지오 또 오른다 지오소프트. 와 이건 내 몫이 아니고 우리결 해야지. 없어? 없어. 산 적도 없어. 진짜? 바닥에서 570% 올랐어. 괜찮아. 이런 것도 종종 나와. 좀 나 보면 보이는데 이렇게 오를 거 눈에. 이제 그런 경우죠. 그래서 우선은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건강해야 돼. 1번 주식에 투자해서. 그리고 내가 삶이 좀 안정돼야 돼. 그 다음에 주식인 거야.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? 욕심 부리지 말고. 어?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? 어떻게 돼? 슈퍼기. 언젠간 슈퍼기. 언젠간 슈퍼기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. 그래서 나는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질까에 대한 거를 정답을 좀 읽지 않았어. 부자들은 여유가 있어. 어? 나는 뭐 중산층이긴 하지만 마인드는 부자잖아. 그러니까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. 마음도 몸도 여유가 있어. 편안하게 한단 말이야. 주식도 편안하게 탁탁 친단 말이야. 어? 포카할 때 편안하게 탁탁 쳐. 너 여보 포카 같은 것도 내가 실제 돈이 아니라 편안하게 치는 거하고 내가 내 거 막 어? 전 재산 손가락 걸고 하는 거랑 봐봐. 어? 내가 포카 치는데 앞에 사람이 야
내가 빙딸이 핫바지로 보이냐? 오한마 가져오랄게! 그리고 무서워서 막 패도 안 나가고 막 블러핑도 안 된단 말이야. 편안하게 해야 된다니까. 편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지. 그래서 형들이 메일을 줘도 내가 진짜 난감한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. 그런 거를 더 도와주고 싶지, 심적 마음은. 근데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. 근데 내가 요 며칠에 몇 분 만났잖아. 그분들은 약간의 길만 조금 가면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는 거야. 그래서 만나고 이거 이런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요?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늘려왔습니다. 딱 요 정도까지. 뭐 이런 방법? 뭐 이런 종목? 이런 걸 손대야 되고 이럴 때는 파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이럴 때는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딱 여기까지 끝! 스탭! 그런 거야. 장인이 내가 되게 고마운 거는 2016년도 2018년도에 장이 한번 확 꼬꾸라진 적이 있거든. 장인이 2018년도 돈 확 벌다가 2016년도에 또 한번 확 꼬꾸라졌지. 그리고 2018년도에 확 꼬꾸라졌잖아. 근데 그 주식이 바닥칠 때 보통 사람들이 심적 동요를 하고 박서방 이거 우리 어떡하나 막 이렇게 하던지 야 이거 당장 빼자고 어?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지 않고 거기서 꿋꿋이 버텼어. 어떻게 장인이 그렇게 버텼겠어? 어? 자기 믿고? 나를 믿는 거지 사실은. 그리고 거기서 야 까자 하면은 내가 어떻게 나올지 또 아시는 거야. 그러니까 거기서 버티는 게 지금 사실은 우리는 뭐 웃고 떠들지만 힘든 사람들이 진짜 많다니까. 작년에 이미 다 터져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. 지금 사실 돈 버는 사람 생각보다 비율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걸? 내가 볼 땐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 한 뭐 50% 될 거고 그중에서 종목 잘 세팅한 사람들 그리고 풀베팅한 사람들은 10% 이내야. 20% 이내? 전문 투자가들 말고 전체 막 투자가들 보면 작년에 포기 많이 했단 말이야. 그게 우리는 또 어떻게 하냐면 증권사에 물어보잖아. 고객들 많이 이탈했대. 다 많이 했대. 근데 장인이 그걸 끝까지 버텨서 지금 그 재산을 일군 거야. 한결같으면 돼.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막 후달리고 막 떨리고 막 빚으로 막 하고 있어. 버틸 수 있어 없어? 없지. 안 돼. 주식을 가지고 레버리지 썼잖아. 그러면 그냥 강제로 털리는 거고 부동산 레버리지를 가지고 주식을 했잖아. 그러면 작년에 주식도 막 떨어져. 부동산도 떨어져. 어떻게 심적으로 어떻게 버텨? 다시 이렇게 뿌이자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하냐고. 모른다니까.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. 주식은 멘탈이야. 주식은 멘탈과 근성이야. 근데 그 멘탈과 근성은 어디에서 나온다? 편안함. 그렇지. 안정된 삶에서 나와. 우리도 막 싸우고 막 애들 막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아빠는 냠냠냠냠. 아 이 새끼도 맨날 아빠한테 하지 냠냠냠.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? 어? 누가 가르쳐서 복싱 누가 가르쳤어? 우리 맨날 복싱해. 맨날 복싱해. 막. 되겠어 안 되겠어? 안 된다니까. 여기 형 누나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거야. 근데 그게 실제로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. 그게 하기가 좀 어려워. 우리 담배 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담배 못 끊는 사람들 있잖아. 내가 뭐 IQ도 148밖에 안 되고 뭐 배운 것도 없지만 이걸 어떻게 버티냐면 그걸 아는 거야. 내가 뭘 하면 되는지 뭘 해서는 안 되는지 아니면 그러면 되는 거야. 예를 들면 어제 HSD인지 막 빠질 때 난 더 사고 했잖아. 어제 그 계좌에도 나왔더만 HSD인지 우리 사는 거 그 계좌에 없었어가지고 더 사잖아. 어떻게 왜 그런 행동을 하냐. 아니, 미국의 LNG 수출량이 지금 월 200만 톤 베이스에서 내년이면 500만 톤 베이스로 늘어난다니까. 그런 백데이터가 있는 거야. 이제 엔진 체계가 바뀌고 막 이런 것들 아는 거야. 그래서 결국은 오겠지 하고 사는 거라니까. 그러니까 백데이터, 로우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이게 좀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한다니까. 주가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. 주가 사람도 주가에 영향을 받잖아. 주가가 떨어지면 막 가슴이 막 불안하고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막 팔게 된단 말이야. 근데 그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. 백데이터, 로우 데이터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. 정다운도 그렇고 막 떨어질 때 어떻게 사? 막 팜스코 막 이런 거 떨어질 때 지금 떨어질 때 샀다가 먹는 것들 있잖아. SM 라이프 디자인도 그때 막 얼마나 빠졌어. 떠졌는데. 근데 오히려 난 더 샀다니까. 그리고 결국은 80% 수익 났잖아. 이런 것들. 그게 우선은 마음이 편안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지. 주식 투자. 그것만 하면은 그냥 그거야. 내가 오늘 사실은 거의 뭐 주식 투자의 ABCD, EFG, HIJ. 엘렌이 다 말씀드렸다.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야. 근데 이거를 뭐 사람들이 뭐 몰라서 안 하나? 그지? 다 알게 아는 거잖아. 서울대 가고 싶으면 국영수 중심으로. 아니야 고액가에면 끝이야. 누가 그래? 서울대 가고 싶으면 고액가에야 고액가에. 아
아니 근데 방법은 대략 뭐 길은 다 알겠지. 근데 그걸 하는 거 하나하나 자체가 어렵지. 매일 레포트 보는 것도 어려운 거고.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사 탐방을 얼마나 많이 갔어. 거의 대부분 기업도 다니고 또 주변에 전문가 꾼들 인프라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쉽다고 생각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깜깜할 거란 말이야. 나도 20대에 깜깜했어.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저거 해야 될지 몰랐단 말이야. 근데 하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길도 보이고 주변에 좀 좋은 파트너들이 있으면 잘 돼. 자기도 주식 편안하게 하잖아. 편안해 안 편안해? 편안해. 편안하지? 나중에 이제 월급 좀 쌓이면 월급 갖다가 투자해도 돈 벌 수 있을 것 같지. 할 수 있다니까. 편하다니까. 많이 못 벌 뿐이야. 아니야 나중에 쌓이면 커. 많이 벌었어. 많이 벌었어? 그래 그래. 계속 우리는 재산이 계속 늘게끔 돼 있어. 계속 이 방식으로 하면 실수만 안 하면 돼. 주식은 먹는 것보다 실수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. 오늘은 막 장이 이렇게 막 팍팍 빠지는데 장이 뭐 올랐다 빠졌다는 거 뭐 이런 걸로 뭐 걱정해. 아 배가 아 배야 나 좀 자야 될 것 같아. 아 어디로? 아 야 이거 금요일까지 기다리려면 형들려 형제증 나겠다. 하나 올리고 저녁에 하나 올려가지고 그거 해야 돼 이거. 형 나 배가 앞에서 들어가세요?